화사한 색감 때문에 요즘 마감재로 페인트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독성이나 냄새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친환경 페인트를 선택하면 이러한 고민은 해결됩니다. 건강에도 좋고 색감도 좋아 실내배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손쉬운 마감 방법 중 하나인 페인트. 하지만 심한 냄새와 독성 물질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친환경 페인트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무독성 물질을 사용해 냄새가 적고 유독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데 특히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 일반적인 페인트들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전부 제거하는 그러한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굉장히 강렬한 데서도 색깔이 안 변합니다. 이 페인트가. 그래서 색깔이 한 10년, 20년 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뭐 건설 현장이나 가정집에 어디나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인트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담동의 이 건물은 꽃무늬를 살린 외부 마감으로 한층 새롭고 돋보이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매장 손님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는 벽은 물론 문과 창틀, 몰딩까지 원하는 색상대로 마감할 수 있어 한층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여러 군데다 칠해봤는데 사용했을 때 색상이나 그다음에 마감했을 때 손맛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만족스럽고요. 그 색깔도 여러 가지 많았고요. 칠하기도 편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만족스러운 칠인 것 같습니다. 웰빙이 유행하면서 마감재도 이제는 건강이 화두인 시대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다양한 아름다움까지 연출할 수 있는 이러한 친환경 페인트는 앞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김지은입니다.